장기이식 문제는 보도를 통해서 또 드라마나 뭐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뭐 1순위, 2순위 이렇게 순위가 정해져 있더군요. 네. 아주 엄밀하게 조사를 해서 정해지는 순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결국 그 이제 간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제 수많은 대기 등록자들이 있고 그 기증자는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이제 결국 우선순위를 매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결정하는 그 점수 체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멜드 점수라고 이제 합니다. 근데 이게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은 그 대기 중 3개월 이내 사망하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대기 중 3개월 이내 사망하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점수 자체가 사망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요. X축에 그 오른쪽으로 가면서 있는 숫자가 멜드 점수입니다. 40점이 최고 점수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Y축에 있는 것이 대기 중 사망률입니다. 이게 최고 점수인 40점에 가까이 가게 되면 결국 3개월 이내에 사망하실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1시가 급한 상황이네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는 현재 대기 상황을 보면 이 멜드 점수가 한 35점 이상 되지 않으면 전혀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뭐 20점대 환자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받는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이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사진을 한 장 더 보시겠습니다. 네. 이 환자분은 실제 제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이제 이식 받으시는 시점에는 멜드 40점대까지 나빠져가지고 받았습니다. 너무 마르셔. 그런데 이 사진 찍을 때는 40점이 아니었어요. 30점대 초반 정도였던 분입니다. 근데 이 정도. 근데 지금 나타나는 그 사진의 모습들은 전형적인 말기 간질환 환자의 형태를 다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일단은 온몸이 바짝 마르고 네. 얼굴도 이 푹 패이고 팔다리가 매우 가늘죠. 근육이 몸에서 다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지금 옆으로 서 있을 때 보면 배가 불룩 나오고 거기 배꼽이 아주 턱 튀어나와 있는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저게 그 배 안에 복수가 차면서 복압이 막 올라가니까 옛날에 없던 배꼽 탈장이 생겨서 저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저게 심해지면은 절로 이제 막 물이 쏟아져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 부위를 잘 보시면 약간 근육같이 보일 수 있지만 저게 알고 보면은 정확히는 여성형 유방입니다. 여성 호르몬을 간에서 이제 제거하지 못해서 여성형 유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게 근육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신의 변화가 지금 일어난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30점대일 때도. 예.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어머, 자근이세요? 어머, 자근이세요? 어머, 세상에. 이런 분이셨어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죠. 네. 어머, 가은이세요? 어머, 가은이세요? 어머, 세상에. 이런 분이셨어요.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대단해 보겠어요. 기적이야, 진짜 기적. 다른 정말 기적이에요. 부모까지 쥐고 있네. 그래서 이전에는 노력한다고 될 수 없던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간으로 이식을 받으시면서 이제 본인이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해서 아주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사시고 믿기 어렵지만 환자분이 저 사진 본인도 앞뒤로 비교해보고 너무 신기해서 저한테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뇌사자 어느 분께서 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네.